마지막입니다. 오전 일정이 마지막 하우스. 안 찝었어요. 몇 마디 남았냐? 2, 4, 6, 8, 10. 얘 하나, 12. 12마디 나갔어요. 2, 4, 6, 8, 10. 둘, 넷. 6마디 쳤어요. 자, 12마디 나갔으면, 아직 꽃을 생각하긴 빠르지. 근데 확실히 추웠겠죠. 자, 추웠으면 이제 뭐냐 못되지는 느낌이 나고, 자 여기서 더 추우면 이렇게 잎이 붙어버려요. 물 부족이 아니에요. 물 부족이면 이 잎자루가 다 땅에 떨어져요. 그런 건 아니에요. 보자. 얘가 지금 많이 추웠었겠구나. 확실히 마디가 붙었죠. 나가는 힘이 제대로 못 나가니까, 이게 뒤로 처지는 거예요.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. 자, 밸런스를 볼 줄 아세요? 일단 물 줘요. 발근제 주면 어떻게 될까요? 12마디에서 발근제를 준다. 그렇다고 해서 겨수는 안 나온 건 아니고, 겨수는 나오는데, 꽃이 작죠? 2, 4, 6, 6마디. 아씨 수정이 너무 늦을 것 같으면 더 이상 숨 쉬지 마세요. 여기서 갑니다, 그냥. 무조건 8, 10마디 아니에요. 안 크면 남겨두는 거예요. 자. 아미노산에 인산을 살짝 줘서 꽃을 만들고 대가리에 힘을 좀 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을 줄 아셔야 돼요. 확실히 추울 때는 확실히 확 추웠던 것 같아. 자, 이상 합시다. 이상입니다. 봅시다. 이게 2시간 동안 10군데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. 자, 봅니다. 겨순이 쭉쭉쭉 빠지죠. 2, 4, 6. 농사는요, 엄밀히 따지면 안 찍고 키우는 게 맞아요. 근데 뭐 다 알다시피 경영이니까 일손이 안 된다 뭐 이런 저렇다. 그 과정에 찝는 거고. 근데 또 하나 더, 너무 잘 크면 또 찝어야 돼요. 자, 이미 순이 이마에 확보됐기 때문에 크기 시작하면 여기서 팡팡팡 더 크는 거지 줄어들진 않아요. 줄어들려면 이 열매 색깔이 나야 돼요. 자, 얘는 뭐냐. 아이고, 항상 이런 잎허리들 생각을 하시고. 저런 잎허리가 좀 많은 농가는 고토를 언제 줄까 포인트를 잡으세요. 응? 수정했지? 했네. 하나하나. 저쪽 없나? 저쪽 없나? 수정했고. 하여튼 이래요. 자, 뭐라고 표현을 해드릴까. 순의 양이 일주일 뒤면 더 증가했을 거예요. 보러 열매 모양 봐가면서 위로 피슬림을 치세요. 자, 이제는 그냥 제 제품을 표현합니다. 피슬림 치시면 좀 더 열매가 덜 틀어져요. 그거 보고 그 다음 물 줄 때는 아미노산에 농연 아미드에 농연 칼슘 넣으면 열매 빨렸던 게 좀 모양이 잡힐 거예요. 자, 그런 느낌. 자, 이상합시다. 2군데 넣어야 되는데. 자, 이상입니다.